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재앙의 종류인 일곱 대접에 대해서 세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일곱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상 좀 따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곱 번째는 오늘 생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재앙인데 오늘 초미의 그 관심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또 세대주의자 학자들이나 또 일부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아마겟돈이 그 한반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겟돈이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 또는 그것이 실질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 예표적, 상징적 그림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 문맥과 맥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오늘 본문 8절을 먼저 좀 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해, 태양을 얘기하죠. 해에 쏟음에 해가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이거 신적 수동형으로 묘사를 하죠.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다. 끔찍합니다. 자, 우선 이 말은 어떤 그림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광야의 그림을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는 줄임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나 아무 무슨 기운에 이 뜨겁다라는 말이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겁고 태운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의 성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좀 치워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일조량이 많은 지역도 있고 또 일조량이 너무 적은 지역도 이 지구촌에는 존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일반 자연적인 현상과 지역을 떠나서 성경에서만 한번 이 말의 용례를 연상시켜 보자고요.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뭘까요? 매일 위에서 내리쪼이는 무시무시한 이글거리는 태양이었어요. 그 태양 아래서는 도저히 이 민족이 행로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 덮개로 그들을 가리우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걸었을까요? 그 태양 아래 놓여있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고단한 인생이고 처절한 인생살이를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오늘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받은 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다음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이런 뜨거운 태양 밑에서 끄슬리며 재앙 아래 놓여지는 인생들의 세 가지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이 뭐죠? 첫째, 어떻게 묘사됐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이런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다가 태양에 노출되는 삶과 같은 처절한 응보를 겪거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도 첫 번째 재앙서부터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그 현상들을 보았지만 이런 현상들은 먼 훗날 크로노스의 시간 어느 끝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겪고 있는 일입니까? 예,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이런 보호장막 없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빅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주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부요와 안심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난날의 광야길에서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 걸었던 것 같은 삶의 고백을 들어보면 처절했죠. 아, 목사님,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 하나님 저주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악담을 퍼부었고, 그러면서 꼭 말 끝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할 줄 아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1부서부터 5부까지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신 분. 예. 근데 아직 더 많은 분들이 못 하셨네요. 예, 하신 분들은 고맙고, 아직 손 안 드신 분들은 이 일은 멈추지 않을 일이니까 꼭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리개도 없이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번 기회에 꼭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 안식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 세 가지 경우를 겪으면서 지금도 그 불타는 태양 밑에서 끄슬리면서 속을 태우고 겉의 인생을 소식에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가능하면 단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복입니다. 결국 두 가지더라고요. 두 대 맞고 오느냐, 한 대 맞고 오느냐. 추가하자면 말로 할 때 오느냐. 근데 거의 말로 할 때 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한 대 터지고 오느냐, 두 대 터지고 오느냐의 차이지. 그래도 돌아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돌아와 보니까 과거의 세상에서 누리던 그 문부와는 그렇게 재미 못 봐요. 그렇지만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하죠. 금은 보화와 감히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로 사는 기쁨. 믿습니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스스로 재정을 들여서 선교의 길을 떠나고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겠죠. 이번 특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땅 끝에서 주를 만나리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땅 끝에서 주를 만나리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는데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는 것 같아. 땅 끝에서 주를 만나리 이러지 말고 그냥 땅 끝에서 주를 만나라 명령형으로 할까? 이건 너무 좀 어감이 거칠어. 그래서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어느 교육자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차라리 땅 끝에서 주를 만나리라로 하시죠. 둘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제가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전 신앙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도 구속의 완성도 결국은 전부 어디에 걸리냐면 안식의 완성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안식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그네 길에 광야 같은 길에는 이 안식의 품을 모르고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째, 누구를 비방하죠? 하나님을 입으로 비방해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대접에 그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고 겪고 있는 인생들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절을 한번 보시죠. 1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 번째 천사는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어두워져요. 여러분, 이 어두워짐의 재앙은 출애굽기 재앙에서도 등장하는 모두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온 세상이 밤을 만난 듯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종종 그 구원의 과정에서 구속이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순간 천지가 잠시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져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두려워했습니다. 자, 어둠이 갖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인된 이미지는 뭘까요? 어둠 하면 뭡니까? 어둠은 실질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영적인 무지를 얘기합니다. 어둠은 영적인 무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것은 똑똑치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게 정말 영적인 문제인 것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순식간에 혼란을 일으켜버려요. 진짜 못 봐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위 여부 막론하고 철석같이 신념을 하는 맹신주의가 됩니다. 영적인 무지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한국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 사회가 조금만 그 어둠을 걷어내면 우리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라고 탄식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이게 가리워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피차. 근데 이번에 이 참 세계적인 이 국정농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우리 스스로도 고발당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나? 얼마나 눈이 가리워져 있었나? 또 한 사람이 눈이 가리워지면 어느 지경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게 집안을 넘고 대를 넘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 무지가 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거 보면 자식들도 그것을 대물림 받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게 내 자녀라는 인식을 먼저 고쳐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것을 놓칠 때 내 자녀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눈이 가리워집니다. 아주 무서운 현상이에요.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이니까 유학도 했겠고 공부도 잘 하셨겠죠? 부부가 다. 근데 그 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TV에 나오셔서 그 기독교 방송으로 기억이 됩니다. 딸이 이제 대학 준비를 하면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F를 받아왔더래요. F.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고 바로 그 교수님한테,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이 점수가 맞냐고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그 점수 맞다고 답이 왔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랑 교회를 가서 많이 울었대요. 아내도 울고 자기도 속이 아파서 예배 시간에 뭐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고 나오면서 당신 왜 이렇게 울었어? 부인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는 우리 딸을 말로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용서를 빌었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섰더니 그 딸이, F 맞은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가서 밥 먹자. 싫다 그러는 걸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 식사가 너와 엄마와 나의 무언지 아니? 펠레브레이시다. 네가 C를 맞아왔으면 셀레브레이션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F를 맞아오는 바람에 펠레브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F 맞은 사연에 대해서 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F를 맞았냐? 공부를 안 했냐? 공부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반 아이들은 다 F를 안 맞았어요. 점수가 다 잘 나왔어요. 근데 그 학급에서 그 치팅 페이퍼가 돈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다 돌려본 거예요. 그 페이퍼가 자기 앞에 왔을 때 바로 던져버렸대요. 내가 0점을 맞는 하지 있더라도 하나님의 딸인데 이걸 할 수 있는가 하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전히 이 딸을 내 딸로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수는 그렇게 엉망이 됐지만 엄마가 졸업한 모 대학에 이제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에세이를 쓰지 않습니까? 그 에세이 제목을 뭘로 썼는가 하면 펠레브레이. 그리고 그 사연을 그대로 적었대요. 그러면 합격이 됐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 부도덕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조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껍질을 또 한꺼풀 벗겨보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말 보지 못했구나. 내가 발견을 못했구나. 그거는 IQ 문제가 아니에요. EQ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뭘까요? RQ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 한 교회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벌어집니다. 물론 그 한복판에는 가장 큰 책임이 지도자의 책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겐 책임이 없나요?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은 영적인 무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어둠의 끝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지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비가 되면 문제는 그 고통을 처음에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못 느껴요. 그리고 고통이 어느 한복판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이 내적인 폭발력으로 견디지 못할 비등점에 이르렀을 때 터져버리죠. 그러면 이제 개인과 공동체가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속에 항상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때 제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조차도 내 신앙에 대해서조차도 제일 두려워할 것은 뭐냐? 뭐 특별히 이 목사들 소위 좀 그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고 가르치고 안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영적인 무지에 걸려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이 영적인 무지의 측면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 고통은 자기 한 사람의 고통으로 머물거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결과를 빚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보십시다. 12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을 어느 지경까지를 국경을 그어주시면서 약속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 속에 보니까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 땅의 경계선이에요. 근데 거기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집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그러니까 강물이 어떻게 됐다고 보니까 갈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갈라져요? 말라서 갈라져요. 이 말은 동편 바람을 불게 해서 강바닥이 가끔 말리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하죠. 강이 갈라져서 보면 동편 바람이 하도 심하게 불어서 강바닥이 말라지는 거예요. 또 가물어서 말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말라지면 바다 밑에, 강 밑에 길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말라진 길로 누가 들어온대요? 성경을 잘 봐. 누가 들어옵니까?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말은 그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을 가지고 보금자리로 인정해서 살고 있는 그 지경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면 그 강에 길이 생기겠죠? 그 길로 이방 나라들이 군대를 몰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 쓰는 수단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것은 사실상 세 가지로 묘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 용의 입. 두 번째는 짐승의 입.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 전부 공통점이 뭐죠?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입이에요. 입. 그러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건 무슨 싸움을 얘기하는 걸까요? 진리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는 진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뭐를 붙들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붙든다는 말은 매달린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증한 대목이에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린 두 가지만 하겠다. 첫째는 뭐예요?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이미 사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섯째 재앙에 보니까 그 강에서 세 가지 존재가 드러나요. 전부 공통분모가 입입니다. 거짓 선지자, 진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이 교회 앞에서 신천지 집단의 그 무도한 행패에 대해서 겪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애교에 불과해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뭐가 무서워요? 아닌 게 뻔한데, 누구나 다 아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유사복음이에요. 교묘히 복음이라는 또 개혁이라는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입을 통해서 자꾸 이간질시키고 말질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유사복음이에요. 전부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친 그 어느 이제 교역자님에게 가끔 이제 후배들을 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또 한국교회 귀한 일꾼들이니까 본인이 설교한 영상을 본인이 다시 한번 보고 A4 용지 한 장쯤 분량에다가 문제점 다섯 가지를 꼭 적어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가 문제점을 본다는 게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겸손한 분이라 한 8가지인가 10개를 적어왔어요. 많이 적어왔어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은혜도 받았고 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이 막 평가에 작성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흐르고 또 더 많이 강단이 세워지면 고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거는 다 그어버렸어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귀한 또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자는 설교자인데 설교자는 감화력 있는 소재나
어투나 감성적인 분위기를 끌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성경에 담아진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설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다. 이거를 이제 한 5분간 세워놓고 설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메시지, 좋은 설교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많이 찾아다니죠.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좋다는 설교, 좋다는 메시지는 뭘까요? 대개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전 절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다 자기 기준에 만족했다는 경우가 80%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성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합의해서 가져야 될 관점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심정과 의도를 드러낸 가치 있는 해석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시대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이게 뭐 통일교고 신천교고 다 기독교예요. 이게 어쩌면 좋아요? 그들은 다 기독교입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기독교로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냥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세 끝에 가장 경계시키는 것이 두 가지인데 진리 문제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빠져있는 삶의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참 이상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뭘로 놀리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말은 사실상 꺼져라 꺼져라 그 말이에요. 우문을 보면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어린애들을 저주를 해요. 몇 명이 죽습니까? 42명이 죽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예요? 그런 설교를 또 어린이날 할 수도 없고. 응?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본문들에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그것은 그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병기를 들만한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제 이번 금요일 날 할 텐데 보면 이삭이 아이로 표현돼요. 테크논 아이로 표현됩니다. 그게 청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죠. 그 어린 애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델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살던 시대 베델은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 청년들은 그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머리라는 의미는 뭘까요? 머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스승을 머리로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청년들이 성경에는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엘리사를 놀릴 때는 스승인 엘리야가 이미 승천 후입니다.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히브리적 관용적 표현으로 머리가 벗겨졌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머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스승이 올라갔으니 너는 이제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 너도 없어지는 게 낫다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상 숭배의 본산지에서 나온 그 우상 숭배의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저주를 들으시고 숲속에서 곰 두 마리를 통해서 42명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임했다는 얘기일까요? 예,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감을 두 배나 허락하시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진리와 거짓 진리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마겟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새 영이 이 말은 아까 앞서 얘기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영이 어디에 왕들을 모으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왜 한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나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갯놀이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갯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건 말장난이에요. 그냥 졸릴까 봐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우선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가 아니라 하르입니다. 하르. 이 하르라는 말은 산이란 뜻이에요. 산. 그리고 메깃도라는 말은 구약의 무깃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무깃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나적한 고원은 있어도 산이라 불릴 만한 높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 산이 너무 오래돼서 달아서 없어졌나요? 그럴 순 없어요.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성경에도 무깃도의 산은 안 나와요. 그게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실제 했던 산 같으면 산이 존재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무언가를 산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그분은 우리나라의 태산 같은 존재야. 그 사람이 산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무깃도의 산. 그러면 무깃도라는 이 실제 지명이 어떤 곳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 이 무깃도는 성경에서만 해도 한 7-8차례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크고 작은 전쟁까지 한 20여 차례 여기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경 시대가 지나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모두 포함해서 여전히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처 지금 급히 올라오느라고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지도를 확인해 보세요.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에 기가 막힌 환상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라는 사람은 이 무깃도를 이렇게 비유를 했더군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 1,000개의 도시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 어느 정도 요충지였으면.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하려던 수많은 나라들이, 열강들이 항상 무깃도를 점령했습니다. 먼저. 무깃도는 나직한 고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야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전략적 가치에서도 엄청 중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필연적인 통로가 되는데 거기에 그들의 무덤이 돼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겁박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바로 그
요충지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 거기에서 쌓여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체의 언덕이 되어버려요. 역사가 흐르면서. 그래서 거기를 텔 무기또라고도 합니다. 텔이라는 말이 뭐예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가보면 이렇게 구릉이 돼 있어요. 그 왜 이러는가 봤더니 여기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오랜 세월 있었기 때문에 그 적들의 시신들이 여기에 묻어져서 여기가 언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아무리 세상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시대마다 성도와 교회들을 무시무시하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해요. 고난을 줘요. 그럴지라도 바로 그 행위가 그들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되고 멸망의 거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을 바로 그 무기또에서 인류 최종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간 학자들은 자꾸 시대마다 무기또가 변해요. 아마겟돈이 뭐 한반도가 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동 지역이 될 것이다.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 무기또는 또 아마겟돈 전쟁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그 시대의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했던 하나의 과정이었고 거기서 결국 견뎌내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의미적 비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거예요. 이 전쟁은 멈추었거나 끝났던 적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통치가 언제나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좌정해 계시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전략적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